셀리 고소하겠습니다. 셀럽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셀리 누나는 일단 지금 안경 쓴 모습 보면 못생겼고요. 미안해. 장난이지. 누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진짜 기분 나빠하거나 이러거든? 근데 누나도 기분 나빠해.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사람이 순수해. 누나 장난이야, 장난이지 이러면 진짜?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야. 셀리 누나는 가족 같은 누나예요, 나에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셀리 누나를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누나 남자 소개받고 싶대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셀리 누나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중에 얼굴 좀 잘생기면서 귀여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꼭 한번 셀리 누나에게 한번 이렇게 청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누나 빨리 시집을 보내야 제가 좀 더 편안하게 하루를 지새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요. 혹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쪽지 남겨주시면 셀리 누나 주소 알려드릴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누나에게 기회를 줄게. 셀리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자 친구들, 저 이제 곧 서른인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친구라고 인자밖에 없는데 제가 말주변도 없고 찡찡거리는데, 그리고 카톡도 막 보내고, 저 같은 여자 만나주실 남자분을 구합니다. 저를 이번 주 이내에 사귀시게 되면요, 혜택은요, 인다가 티셔츠를 커플티로 맞춰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 이번 주 안으로 좀 쪽지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네, BJ 셀리였습니다. 아, 역시 갓 오브 갓 BJ 셀리 아주 좋았다. 토크여캠 대상 셀리입니다. 반가워요. 그런 건 내가 당부를 할게. 썸네일에 러브러브한 그런 건 좀 빼줘. 되게 미안한데 빼줘. 너랑 러브러브 러브러브한 그런 것들은 빼달라. 하지마. 근데 왜 내 엉덩이 만졌어? 이건 누나한테 문제인 거야. 러브러브 하는 사람들도 함부로 엉덩이 안 만지는데 누나가 내 엉덩이를 만졌어.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엄마도 내 엉덩이는 안 만졌어. 허벅지까지만 만지면서 기정아 일어나 하면서 날 깨웠어. 내 엉덩이 왜 만졌어? 누나, 내가 너 고소한다. 셀리, 고소하겠습니다. 이걸로 썸네일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누나? 인다가 셀리를 고소하다. 아, 뭐라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 장면은 마지막에만 넣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새끼가 뭐 때문에 고소를 하는 거지? 하지만 A 하는 순간 벌써 아웃트로를 보게 될 거야. 이상이다. 쫀다. 스탬.